오늘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봉독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아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진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5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요. 근데 영어 번역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의가 되셨어요. 선과 악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의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고 그들은 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거죠. 인생은 그 누구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심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경험 속에서 이건 옳아 이건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온전한 심판, 그러니까 판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진정한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 공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산 자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했고 그 선과 악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의의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공의로 세워진 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원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죄가 없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의 그 표를 내가 가졌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가진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표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세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도 그 정하신 법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해요. 그 사망을 요구할 때 죄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죄에서부터 나는 이미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그 권세를 요구할 때 그것을 내가 이미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서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심판을 명령하셔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는 심판을 명령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 다시 말하면 영어로 God's judgment right. 하나님의 심판, judgment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거죠.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망 권세가 지나갔어.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 바로 사망 권세가 지나간 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피를 보았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진 자가 되어야만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라고 표현했을 때 이는 라고 말한 이는이 뭐냐면 모든 것이 그 앞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공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심판에서는 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가졌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의 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권세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의 권세의 표 이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그 심판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가서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볼 때 그 앞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표를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견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이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자가 되지 않으시다면 결단코 이 권세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분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아담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아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영원한 피, 죄 없는 피를 흘렸을 때 이 죄인인 아담의 죄를 한 사람 아담으로서 완전히 사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 표를 예수님이 가졌고 또한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고 우리가 그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또한 가졌다면 우리는 똑같이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심판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진멸했거든. 그래서 마귀를 진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세를 가졌다면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이긴 자. 그렇다면 내가 그 표를 가진 자라면 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마귀의 그 권세를 진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잘 몰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의심해. 난 그런 거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내 안에 주신 그 권세. 예수님이 그 마귀를 진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무엇이 이겼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겼어요. 그 안에 생명이 이겼고 그 생명이 그 마귀를 진멸한 것은 사망을 이긴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서 이긴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심으로,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어둠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빛이 내게 임하니까 이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빛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내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을 이겨요. 빛이 충만하면 어둠을 이겨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면 죄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왜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끔 하느냐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그걸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나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조금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이것을 내어쳐야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바꿔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진 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졌으면? 예수 생명을 가졌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걸 표현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악한 영혼들에게 묶여있는 거,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푼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판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것들을 또 묶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묶어. 내가 명령하면 그냥 묶여져요.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이 되면 주님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입에 예수님의 정말 그 이름을 갖고 그 피를 갖고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의 권세로 명령하면, 피의 권세로 명령하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심판의 그 권세로 내 안에서 명령이 되어졌을 때 그것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옆에서 속살거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바로 잠잠. 그런데 내 안에서 속살거리고 뭔가 속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는 못해 라고 이렇게 속살거리거든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죄가 왕노릇을 하도록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와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어도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다 그러는데 무엇을 이겼다 해서 믿음과 그들의 인내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생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자기들의 종이었었으니까 다시금 취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일곱 족속을 다 내어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올라왔고 아수르에서 내려오고 바벨론에서 찾아오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무너뜨리려고 한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서 치고 오게끔 허락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그와 같이 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물에 가서 몸을 씻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신 이유는 내가 흠도 점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올 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흠도 없어야 돼요. 티도 없어야 돼요. 유월절 언니 양을 가져갈 때 1월 10일에 그 양을 갖다가 잘 보존해 둡니다. 4일 동안. 그리고 4일 동안 뭘 하냐.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점이 있나 없나 이걸 깨끗한가 다 살펴봐요. 그리고 14일 해질 때 이거를 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똑같이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 들어가서 거짓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을 하면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똑같은 일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그 4일 동안 어린 양이 흠이 없나 있나를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펴봐친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참남하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조건을 잡은 거예요. 험이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험이 없고 그분이 거룩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덧입어서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험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그 산제물 즉 말하면 살아있는 제물 생명이 있어야 바로 그 살아있는 자라는 것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을 가진 거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주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무언가를 허락을 하신다는 것. 제거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핍박과 환란을 받았나,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인가 안 가진 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피를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면서 그들과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때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그 무교절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이전에 한 달 동안에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청소를 합니다. 완전한 청소.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시키는 청소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누룩이 있나 없나 청소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또 주고 있어요? 할례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할 수 있고 무교절의 그 규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자만.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것을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라면 그 피를 가진 자는 계속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 많은 인간의 육적인 것들은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할례를 받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발견되는 것. 피
피바른 집 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고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그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를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요. 우리 안에 그 피가 뿌려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들이 이 십자가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남겼어요? 피의 흔적을 남겼어요. 피뿌림의 흔적이 없이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고 믿음의 선지들도 그와 같이 피를 뿌리는 흔적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가진 사람이면 나의 삶에 피의 흔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묶고 내쫓는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도 피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서 남기도록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가운데 놓여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렸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온전히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과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나를 계속 대적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그 피를 갖고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를 내가 갖고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처럼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처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자라면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면서 휴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실제로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더 많거든요. 이 죄를 내쫓는 이 가나안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내쫓는 일을 하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집안에 앉아있는다고 여기가 거룩한 나라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 또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흠이 있나 없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피로 씻기는 사람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앞에 늘 서서 나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환난을 받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갚아줘요? 안식으로 갚아줘요. 하지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똑같이 환난으로 갚아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환난을 준 사람은 그대로 환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심판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은 뭘 높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인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뭘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만이 그 안에 가진 생명만이 모든 것의 권세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거든요.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신 것.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에게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상. 하나님만이 가지신 걸 인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똑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이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왕권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근데 돌밭을 보면 돌밭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속에 그 돌이 있어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제거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블레셋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묵혀두면 안 돼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내어쫓으려니 죄의 속성을 내어쫓으려니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쫓아내고 쓴뿌리 다 뽑아내고 속지 말고 어떤 쓴뿌리일지라도 어떤 과거의 기억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건들이 나를 갖다가 엄습할지라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한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 가진 거 믿으십니까? 가지셨으면 이제 사용하세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당당한 왕권을 가진 자로서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그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 7절 후반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심판을 하실 때라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권세가 어떠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매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나는 해방되었어.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 멸망에 처했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러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영혼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나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나도 살지만 나도 거룩하게 되지만 그들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갚아준 건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거한 모든 자들을 다 건져주고자 하는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내가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뭐예요? 주님이 18절의 말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걸 말해요. 성령의 모든 능력을 다 받게 된 것 그 심판한 권세를 받게 된 것을 18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대위임령이에요 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한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 권세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악한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복종케 해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 말이에요. 받았죠 우리? 그 능력 받았어요? 그 권세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도 믿고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 표를 가진 사람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10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그 권능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그 권세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나를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 권능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이러한 마귀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내 어떤 공로나 내 의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 앞에 다 돌리기 때문에 우리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요. 이 무리들이 다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구도 거기서 사람이 찬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린 영광 받을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아 내가 뭘 했네 라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왜 놀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들이 똑같이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놀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십시오.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한 사람. 그리고 그 권세를 나타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이 땅에 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와 놀랍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들의 입이 다 놀라는 것. 저 사람 내 옆에서 너무 부족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나라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를 살펴보겠어요. 바울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갖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서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받게 하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왜?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라고 다 준 것을 잘 사용해서 잘 이기고 이겨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계시록에 그 일곱 교회 말할 때 이긴 자, 이긴 자가 나오는 이유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성정 기둥이 되어지고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흰옷을 입은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지고 이긴 자가 되면 흰 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자 이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한국말 번역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치 이것이 내가 어떤 선을 행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까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선이시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선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선한 기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 능력,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모든 기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선을 행하는 기쁜 일들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루고 싶죠?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기뻐하는 일들 하는데 무엇을 하냐? 믿음의 역사로
이게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 그 피의 권세, 그 생명의 권세에서부터 일어난 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했네, 믿음으로 저걸 했네 하는 이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이 주신 생명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심판할 권세를 잘 사용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기뻐하는 그 일들, 내 안에 묶임도 다 없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기쁜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세 번째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바로 이 능력으로 말미암도록, 내가 한 건 없고 오직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12절에 했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삶에 온전히 누구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영광을 다 돌리고 나는 그분 안에 그냥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분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이 다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진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도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이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삶인 거예요.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가졌으면서 칼을 가졌다고 하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 있을 뿐 한 번도 이 칼 빼보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아서 칼이 녹이 슬었어요. 갈고 닦아야죠.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서 정말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칼을 언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휘두르고 주께서 사용하게 하실 때 사용해서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거 우리 사용합시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뭔가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죠. 그럼 주님 앞에 이제 주여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오늘 바울이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